아이고, 우리한테도 무진장 고마운데다. 그러니까 너 휴가 나올 때도 웬만하면 학교 근처에 의심도 하지 말고 그래? 그럼 오늘은 휴가터까지 다 먹고 가. 오늘은 10차까지야. 나 배꼽 트리고 올 거야. 아유, 지메다, 지메다. 다들 지메. 갈 때까지 안 들이마.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구리구리 군대 가는데 우리가 뭐 작별의 선물이라도 좀 작은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동군이 형 군대 가면 어차피 선물 같은 거 다 놓고 다닐 텐데 그런 거 해서 뭐야. 그냥 뷔페 갔다 와서 우리 순이나 한잔 사주자고. 그럴까? 어, 저 뭐야, 저 군대 가면 똑같이 생긴 사람이네. 나 진짜 똑같이 생겼다. 진짜 웃기겠다. 포커먼 봐, 포커먼. 세상에, 이거 내 오징어야 이거. 어머, 거야? 이거 내 꿀 아니야? 어, 이거 빵인데. 웬일이니 웬일이니? 우리 영준 오빠 시계도 여기 있었어. 하여튼 없어진 거 다 여기 있었구만.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거야? 누구겠냐? 우리 중에 이런 짓 할 놈이 구리구리 말고 누가 있겠어? 아, 뭐야 그러면 내가 구리구리 비밀 창고야? 아, 아무튼 동근이 형 얍삽한 건 알아줘야 돼. 와, 정말. 아니 저기 우리 이런 인간한테 이렇게 뷔페까지 가서 이렇게 환송이 해줘야 돼요? 야, 당장 뷔페 예약 취소해버려. 아, 그래, 여기 이렇게 숨겨놓은 음식 많은데 그냥 아 이걸로 대충 때우지 뭐. 야, 그래, 좋아. 그래. 야, 그러면 술값 만 원씩만 남기고 우리 돈 나눠 가자. 나 내 돈 하나. 어, 진짜 야, 동구도 좋다. 아무튼 이제 시. 정태우, 너 이거 갖고 나와서 소주나 몇 병 사와. 싫어, 왜 나만 시켜. 야, 너 갖고 갈래 그냥 갈래. 아 진짜. 알았어, 맞아. 그럼 심부름하는 대신 환송예비 만 원 돌려줘. 아, 가자, 야, 가자. 동근이 형한테 빌려준 거 아직 다 받지도 못했어. 아유 이 자식아, 너만 못 받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동근이 형 베개인데? 이거 웬일이니 웬일이니. 그동안 우리한테 뜯어먹은 식권 너왜 받아줬네?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네. 그럼 그동안 자기 식권을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 등쳐먹은 거야 계속? 야, 참 많이도 모았다. 이거 졸업할 때까지 먹어도 남겠다, 남겠어. 아니 동문이 형 왜 이래 진짜. 군대 간다고 좀 불쌍해지려고 했는데 이제 정 떨어져. 아주 있던 정도 다 떨어져 진짜. 아 저기 우리 환송해가 뭐가 다 취소야. 이러니까 뭐가 예쁘다고 환송해까지. 아 그래 그래 취소 취소. 야 환송해 무슨 환송해야. 오히려 그 뭐야 구리구리한테 우리 보고 밥 싸고 가라 그래. 이거 식권으로. 그래 그래 예, 만 원씩 다 돌려받아. 아, 돌려받아. 가자 가자 가자. 나 있어? 아, 기가 막혀. 야, 언니도 왜 그래? 왜? 나는 많은 난. 야, 나 지금 기숙사 전출 신고하러 교무처에 갔거든. 응. 근데 기숙사 명부에 양동근이란 이름이 없어. 뭐?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야, 그동안 양동근이 기숙사생도 아니면서 3년 동안 빈복 청구야. 아, 그럼 그동안 동근이 오빠한테 감쪽같이 속은 거네?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아, 정 떨어진다 진짜. 아, 나 미치겠다. 징글징글하지 않아?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진짜? 나 완전 어이가 없어서. 아 그럼 뭐야, 구리구리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어쩐지 다른 방은 다 3인 1실인데 우리 방만 4인 1실이랬어. 아유 난 그동안 침대에서 한 번을 편하게 자본 적이 없어. 야 그것뿐이냐? 그동안 기숙사 침대비까지 매달 10만 원씩 받아 챙겼잖아. 난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감이 다 무너질라 그래. 어쩜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맞아, 혹시 동근이 형 우리 학교 학생도 아닌 거 아니야? 뷔페 가자 빨리. 아 나 배고파 죽겠어. 뷔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야 양동근,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너 기숙사생도 아니면서 왜 여태껏 기숙사에서 살았어? 무슨 소리야? 기숙사생이 아니라니? 아유 효진 언니가 벌써 다 확인했어요. 오빠는 기숙사 이름도 등록돼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래 이제.